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B 스튜디오에서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카노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라는 말 자체가 최하단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모든 다른 사람은 받아서 이렇게 뭐 서버도 하고 뭐 아트도 하고 기획도 하고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B 같은 경우에는 그 BTS 타이니탄 IP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고 있고요. 그 장르는 그 요리 게임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유니티 3D를 사용하고 있고요. 개발 구조는 그 최대한 유지보수가 편한 구조로 지금 만들고 있긴 하거든요. 그 예를 들면 기능 추가나 뭐 수정 같은 경우에 최대한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nity 3D 같은 경우에는 범용적인 엔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뭐 레퍼런스도 사실 많이 있고, 언리얼하고 비교하면은 사실 성능 자체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개발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이득이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유지보수가 편한 구조로 돼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 설계 쪽을 제일 많이 보고 있고요. 클래스 설계를 잘하면 유지보수가 잘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특정 기능이 추가되거나 그 라이브 했을 때 아무래도 좀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면 나중에 구조를 뜯어고치고 하게 되면 리스크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설계 쪽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도중에도 사실 이게 기획적인 기능들이 변경되거나 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발생하거든요. 라이브뿐만 아니라 개발할 때도 그렇게 유연하게 작업해놓으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그냥 기본 프레임워크 작업할 때 이렇게 설계를 그만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구조가 나올 때까지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퇴근하고도 고민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전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자면서 좀 머리도 비우고 생각에 전환을 하는 것 같거든요. 회사에서도 하다가 조는 경우도 많고요. 네.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획 쪽도 받고 그 아트 쪽도 마지막에 작업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계속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잘하면은 다른 부분에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트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입장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게 뭔가 기능들을 만들어주던가 이런 걸 많이 하죠. 저는 기본기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아니면 자료 구조, 뭐 알고리즘, 디자인 패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클래스 설계 방법이 최종 그리는 그림이 있을 건데 그냥 생각 날 때까지를 뭐 끈기 있게 해보시는 분을 좀 좋아하는긴 하거든요. 좀 기본적인 그냥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이나 뭐 디자인 패턴 책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직접 짜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안 짜보면은 결국에 책의 내용으로 끝이기 때문에 짜보는 걸 또 추천드립니다. 제가 예전에는 블리자드 게임을 좀 많이 좋아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와우도 하고 디아블로나 다 좋아하긴 하고요. 최근에는 주로 그 요리 게임 장르를 또 만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쿠킹 매드니스를 즐겨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좀 많이 좋아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다가 문득 게임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학교 3학년 때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 처음 할 때 그냥 서점에 가서 그냥 C 언어를 그냥 책을 샀던 것 같아요. 무작정 그냥 책 보고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사실 책 서점 말고는 딱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독학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환경적인 부분은 확실히 지금이 많이 좋아졌죠. 인터넷이라는 곳에서 사실 많은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했을 때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두세 달 한 번씩 빌드를 하긴 하는데 사실 그때마다 그냥 일정을 맞추는 게 사실 매번 고민이고요. 최대한 많은 기능을 놓고 뭐 개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좀 더 좋게 나오게 할 수 있을지 빌드 결과물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처음 플레이 했을 때는 못 느끼겠지만 하면 할수록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썼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한 부분에 대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때가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실제 공개되는 시점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다른 부분에서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이건 잘 돌아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개발할 때가 더 마음이 편하고 실제로 오픈했을 때 더 마음이 더 안 좋죠. 회사도 좀 더 지금보다 많은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도 좀 개발적인 부분도 많은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뒤에도 계속 지금처럼 계속 똑같이 프로그래밍 하고 있을 것 같고요. 10년이 아니고 전 20년 또 할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할 때마다 좀 새로운 걸 느끼면서 하고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게임은 하다 보면 좀 질리는 경우가 있는데 개발할 때는 새로운 게 계속 생기니까 좀 질리는 경우 그냥 계속 새로운 걸 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발할 때 그래도 회사에서 많은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개발 환경은 진짜 엄청 좋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지인들한테도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만큼 좋은 회사니까 좀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